체육관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공격에 대한 기술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기본적인 수비 기초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공격자가 있으면 자세는 낮춰주시고 오른발이 앞으로 가고 왼발이 뒤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 손에 공을 견제하려고 앞에다 놓으시고 반대 손에 이제 뒤를 따라가는 포스트 길목을 차단하려고 옆으로 뻗어주시면 됩니다. 수비의 자세를 갖춘 후 이제 수비를 따라갈 때는 공을 뺏거나 달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수비에 중요한 거는 따라가면서 공격을 방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수비 스텝인 사이드 스텝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텝을 했을 때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발바닥을 다 붙이지 마시고 살짝 띄운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즐겁게 농구를 하려면 아무래도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저희가 오늘 수비를 배운 동시에 기본적인 매너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비를 할 때 끌렸다고 강하게 밀거나 고의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이 슈팅에 올라갔을 때 따라가면서 착지를 할 때 발을 넣는 행위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끝나기 앞서 지금까지 배운 드리블과 수비를 같이 훈련할 수 있는 응용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 안에서 한 사람을 드리블을 치고 뺏기지 않으시면 되고 한 명을 뺏으려 하거나 최대한 수비를 타이트하게 하면서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수비 연습을 해봤는데요. 공격과 다르게 수비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격과 수비, 기초를 같이 익히셔서 즐거운 농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농구 상식 퀴즈! 와! 저번 시간의 정답은 센터였습니다. 이번 시간의 퀴즈는 농구 경기 중 공격 시간은
몇 초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